네, 세월호 참사 보도를 둘러싸고 KBS와 MBC가 극심한 내부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어 사임 의사를 밝힌 김정 국장은 KBS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길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MBC 기자회 소속 121명의 기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MBC 보도국 모 부장의 보도를 비판하며 보도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MBC 기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보도국 모 부장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해당 부장에게 확인 결과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허위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둘러싼 공영방송 KBS와 MBC의 내부 분열상 노출. 전문가들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정린입니다.